지방 부동산을 추천해 주시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 추천해 주시는지 그러면 약간 뭐 금액대가 사실 떨어져서 밑으로 가라 하시는 거잖아요. 애매한 금액이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? 6개월,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3천에서 5천이면 수도권 투자 가능했어요. 뭐 당연히 수도권 외곽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 영상이 어디였어요? 평택이었잖아. 진짜 수도권의 최남단. 이제 그런 거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안성이잖아요. 사실 안성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. 기존에 뭐 상담한 고객들이나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안성을 이렇게 안 오르는데 평택은 오른다. 이거 사도 되냐? 아니냐 다를까? 안성도 같이 평택에 따라서 근접 지역들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이 투자금이 그래도 5천 이내가 가능했었다고요. 근데 지금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걸 이제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지. 그게 아니지. 이제는 지각비 내서라도 지방을 보셔야 됩니다. 자, 왜 지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인식이 안 좋아요. 김PD 얘기한 것처럼. 아,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지역들도 오르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죠. 자, 근데 수도권도 봤잖아요. 동두천이 그리고 파주 그 금릉 그 위쪽 네 거기다가 뭐 안성 예, 뭐 안산의 시흥의 끝자락 이런 애들도 3천, 5천 투자했던 아이들이 그 구축 20년 된 애들도 다 지금 뭐 100%, 150%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. 아니, 실제 우리 김 PD도 올 초에 1980만 원 25년대 복도식 아파트 샀잖아요. 그거 얼마 올랐어 지금? 실거래가 기준으로 벌써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다는 거죠. 그러자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렵죠. 왜냐면 수도권은 이 인구가 반 이상이 살고 있고 땅도 좁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근데 지방은 사이클 자체가 되게 없어. 그나마 뭐 사이클 정도 나올 수 있는 애가 이제 동남권, 부산, 경남 지역 이 정도나 가능하지. 지방 소도시들은 그냥 한두 해 정도만 입주 물량 터지면 그때 바로 꼬꾸락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지금 지방이 그래도 한 과거 한 3, 4년 정도에 조정이 좀 됐었기 때문에 잘 찾아본다고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3천에서 5천 정도의 소액으로는 지방이 괜찮다. 여기서 이제 또 옥석을 잘 가려야겠죠. 당연히 수도권보다는 어려워요, 지방은. 하지만 지방도 안 오르지 않는다. 지방도 다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춘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. 지방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순차적으로 가면은 광역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렇죠. 있고. 자,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지방이 어디냐? 당연히 이제 제2도시, 부산, 그리고 인근 경남, 그리고 이제 대구, 예, 이제 뭐 광주, 대전, 이렇게 이제 각 거점 지방 광역시를 보여줬죠. 자,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대도시들, 지방 대도시들도 3천, 5천으로 힘들어요. 이제 이거 정도면 나홀로나 빌라야, 그냥. 예, 이것도 힘들다니까. 그래서 이제 눈을 좀 맞춰서 인구 50만의 뭐 중소도시들, 뭐 이런 쪽도는 한 30만, 저런 이제 마지노선을 25만, 30만 정도로 봐요.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도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연결된 지역들이 간간이 이렇게 좀 규모를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지역들은 괜찮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어떤 도시? 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마산, 뭐 창원시 마산이긴 한데 또는 부산의 인근인 뭐 김해, 양산 뭐 이런 데 보면 인구 40만에서 60만 정도 되잖아요. 그리고 뭐 충청도로 치면 이제 충북의 거점인 뭐 청주라든지 강원도의 거점인 원주, 춘천 뭐 이런 지역들은 광역권에서 나름 이제 제일 큰 도시고 거기는 인근 도시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내가 잘 찾아본다고 하면 구축 아파트들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아직도 내집 마련 투자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먼저 만약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고향, 예, 자기 고향의 가장 큰 도시들,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도시들 또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충청권이 좀 편하겠죠. 대전, 세종 이런 데는 지금 물량이 꽤 많아요. 이제 천안아산도 조금씩 이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충북 쪽이 예, 청주 쪽이 좀 투자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좀갈게 있어 보여.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나간다거나 또는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가. 예, 강원권역에 뭐이 지역들 뭐 근데
전국 어디나 지금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데는 또는 공시가 1억 이하는 다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. 네,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뭐 1개월 뭐 3개월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한 6개월 늦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잘 또 임장을 하고 엄선해서 투자를 했던 지역은 최소 1, 2년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지방 도시들이 많아요. 그런 데는 좀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치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.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뭐 3년, 4년 정도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있죠. 말로만 들었을 때는 실감은 안 나거든요. 그런 투자 사례가 있을까요? 투자 사례? 일단 제가 생애 첫 투자가 집안이었어요. 저는 그 부산 옆에 김해라는 데가 있어. 김해의 장유, 유라신도시. 거기에 분양권이 첫, 저의 인생 첫 투자였던가. 들어왔어요. 그 분양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요즘에 투자자들 엄청 많이 들어갔죠. 근데 아직도 저는 그런 지방의 신도시들 그리고 한 3, 4년 동안 많이 지금 시험했던 데라고요. 이런 데 괜찮다고 봐요. 내가 지금 지갑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지방에 좀 소액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불려가지고 뭐 경기도 외곽에 또 아파트로 하나 갖다고 또 그걸 불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좀 경기, 인천의 좀 핵심 도시들 또는 지방 광역시에 안으로 좀 들어가는 네, 그런 전략을 좀 가져야지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렇게 자기 레벨에 안 맞게 한 방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눈탱이 맞는 겁니다. 실제 우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꼭 돈이 좀 부족하고 그 한 방에 많이 먹고 싶은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킬러들이야. 이분들 보면 막 줄줄이 사탕처럼 다 주위 사람들 다 지역주택조합 예, 가지고 있다니까. 왜냐? 싸거든. 입지도 좋고 근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싸니까 이거 뭐 된다고 하니까 내가 예, 싸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. 그 또 속이탄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 물려가지고 예, 정말 피눈물 흘리시고 또는 아니 돈을 그냥 날리신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, 조심해서 내가 내 레벨에 맞는 최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서울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외곽 뭐 수도권 외곽 그것도 아니면 뭐 지방광역시 예, 그것도 안 되거나 늦으신 분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옥석을 잘 거린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 수익 납니다. 자 그러면 네. 어떤 지역이 앞으로 뜰 거냐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확률상 부산 경남이 좀 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동남권. 왜냐? 수도권 다음은 가장 큰 광역 이 협의체가 부산 경남이잖아요. 뭐 울산까지도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. 울산이 뭐 해운대라든지 기장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은 오히려 부산은 김해 그리고 양산 뭐 진해 창원 뭐 이쪽으로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. 네, 이렇게 보면은 일단 작년부터 벌써 부산이 달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부산도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같은 또는 남구 같은 이 핵심 지역들이 먼저 오르다가 이게 이제 불길이 그 진구라든지 근정구라든지 약간 B급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북구 뭐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뭐 명지 쪽이라든지 이렇게 외곽으로도 불길이 간다고요. 그럼 여기서도 연결된 데가 있다니까. 그게 어디예요? 김해잖아. 그리고 북구랑 연결된 데가 또 양산이고 예. 여기서 또 창원이랑 또 연결되어 있고 이게 좀 쉽게 가라는 거지. 이런 지역들은 좀 쉽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정말 뭐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중소도시 그것도 뭐 어디서 찍어줬다 뭐 진짜 다 우르르 몰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. 그리고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. 전세 못 맞추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내가 남들 다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그 길목에서 지켰다가 또는 조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. 네,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부동산도 오래 하려면 즐겨야 돼. 저는 지방 부동산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오늘도 내가 교외로 여행을 가는구나. 그럼 거기 어디를 가보면 그쪽에 또 관광지가 있느냐. 저 들렸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 가족들하고 바람도 좀 쐬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. 한결 더 쉬우면서도 재밌지 않을까. 그게 또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지금 추천드린 방법은 또 이런 거예요.
혼자서 살아보지도 못한 지방을 다 임장을 가고 연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, 뭐 이렇게 뭐 저희 개초고 수업 강의도 있듯이, 뭐 거기 강의에서 만난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수강생들 또는 뭐 스터디 모임들,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열정 있고 비슷비슷한 상황이잖아요, 이분들. 이런 분들하고 나눠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충청권을 판다, 그럼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뭐 호남권을 판다, 여기가 뭐 영남권을 판다,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그 정보를 교환을 하고 뭐 같이 또 이렇게 또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, 그렇게 한번 하면 생각보다 지방 투자도 알만하다.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길게, 예, 길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러닝메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저는. 혹시나 조금 더, 예, 좀 깊은 정보와 좀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우리 11월 27일 강남 강의는 마감했을 겁니다.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온라인 강의 보시면서, 예, 뭐 소액 투자, 그리고 또는 비 주거용 부동산, 여기도 한번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늘 들어주셔서 오늘 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오늘 한 시간밖에 못 자고 강의하셨다고 한, 지금 이거 찍고 계신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뭐 맞습니다, 김피. 네, 들어가서 주무실 겁니까? 거의 하늘나라 지금 가고 계신데요? 가야죠. 저는 갑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, 수고 많았습니다. 네.